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 세대에는 절대 몰랐던, 그냥 그림자로만 알았던 삼위일체의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한 내용은 아주 유명한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친히 아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정체성을 삼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됨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누구보다 알아주시는 목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너무나 잘 뚜렷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39편 첫 부분을 보면은 내가 말을 나의
나의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이미 나의 말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주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막고 나의 뒷길을 막고 주님의 손을 얹어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길을 막고 막으면은 그 다음에 양이 그 목자의 손에 들어올 때는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땅끝에서 거한다. 햇빛의 길을 따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도망갈 수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실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혹시 내가 흑암에 시달려서 그 흑암으로 인하여 내가 앞길이 안 보인다 해도 어두움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주님 앞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그 가운데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들입니까? 이 가운데 거의 뭐 가장 유명한 내용을 볼까요? 14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맨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그게 뛰어나고 엄청나고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영어 성경책 번역을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따라서 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잘 감찰해 주시고 계신다면은 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죄덩어리인 나를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보배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생각할 때는 보배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보배로운 생각을 세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이 보배로운 생각들 얼마나 많을까? 진짜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죽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것, 나의 주님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도 될까? 너무나 그냥 꿈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기 아주 어려워한다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러잖아요. 너무 좋으면 꼬집어 보잖아요. 꿈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꼬집어 보는 거예요. 꼬집어 보았더니, 아! 여전히 꿈이 아니었구만.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이것만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며 이렇게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은 완전히 아낌없이 내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당신의 육신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육신을, 이 만지고 보고 죽일 수 있는 육신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예수님이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이 더러운 것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 더러운 세상에 거하고 있는 육신이기도 했지만 그 육신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귀한 아버지의 그 손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뭐 못생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야 된다,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손길을 살펴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를 감찰해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옵소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매일마다 나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알아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더
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감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뻐해 주신다고요? 당연하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입혀주셨는데, 당연하지. 예수님 안에서 이 창조를 다스리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